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6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현재 비트코인만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과의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가치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현재 가격 확인해 보면서 가격 흐름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바이낸스에서는 전 거래일 대비 1.46% 비트코인 상승하는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요. 자, 가격은 1,394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1,024선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장중 9,910선까지 내려갔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현재는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초반의 모습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9,911달러 아래로 추가 하락을 하는 것을 면한 상태입니다.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한 시장가치 역시 2,705억 달러로 어제와 큰 변화는 없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68.7%입니다. 자, 비트코인 1.87%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프는 바이낸스에서 확인하신 것과 비슷한 차트가 7거래일 차트로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조정을 받고 있고 리플은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깊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1%대의 하락입니다. 자, 그 밖에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는요, 비트코인 캐시와 바이낸스 코인이 상승하고 있고 10위인 모네로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위 스텔라도 오름세입니다. 자,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보시면 체인링크, 테조스, 네오, 아이오타, 이더리움 클래식이 강세네요. 자,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는 종목이나 크게 내리는 종목이 없는 가운데 오늘 자, 황소와 곰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죠. 디지피닉스, OKEX, GB.com이 1, 2, 3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거래량은 7거래일 동안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거래량도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상위의 거래소들 일자히 거래량 늘려주고 있습니다. 업비트도 거래량 40%가량 24시간 기준으로 늘려가면서 순위는 3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빗썸에서의 암호화폐 시세는요, 국제시세와 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2%가량 상승하면서 1268만원 선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이더리움 리플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로엑스나 이오스트가 7에서 9%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눈에 띄는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3.84% 오르면서 1267만원 선 기록 중입니다.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상승세, 비트코인 SV, 에이다, 캐리 프로토콜 등 상위권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상승 쪽에 좀 치우쳐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하락도 간간이 눈에 띄는, 자, 그야말로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짧게 짚으면서 한 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BTC의 비트코인 가격 관련한 기사인데요. 상당한 수준의 하향 압력에 직면한 비트코인 어제 약 9,500달러의 최저가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오늘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9,000달러 선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만달러 위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만달러 위로 올라왔지만 앞으로의 가격 전망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2019년 상반기에 강세를 예측했던 한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곧 추세선을 시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9,000달러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는 뉴스BTC의 보도입니다. 자, 어제 만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9,500달러의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저가 매수세의 유입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인데요.
2차, 그리고 미리 짚어드렸듯이 12,000달러를 돌파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실패를 하면서 12,000달러가 강한 저항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시라고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9,500달러의 주간 하락 저항선을 기록하면서 지지선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는 비트코인을 아래쪽으로 밀어넣으려는 다음 단계로 보인다. 정리를 하면 9,500선이 지금 핵심 지지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아래로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인 것이죠.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피터 브렌트도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자, 그림을 보면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강세를 상회하고는 있지만, 자, 그렇지만 트렌드가 이 녹색 화살표를 따라서 강세장을 형성한 것과 비교해서 현재 추세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좀 글로벌 경제 관련된 뉴스인데요. 독일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경제가 위축되고 불경기의 위험과 유럽 전역의 경제 전염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중앙은행들은 경제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트코인리스트의 보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기 침체는 유럽 전역에 만연해왔고, 저금리와 통화 확장 정책이 특징인 이 뉴노멀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성장을 자극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인데요. 만일 중앙은행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유럽에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이 올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독일 경제가 2분기에 위축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투심이 또 약화된 상태인데요. GDP 수치가 1분기 발표된 0.4% 증가에 이어서 마이너스 0.1이 나오면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8년과 19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2010년과 11년의 강세를 뒤로하고 2013년부터 좀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로도 간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픽텟 에셋 매니지먼트의 나디아 가르비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분인데요. 자, 독일은 2분기 연속 GDP 위축으로 규정되는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됐다. 무역전쟁의 긴장과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독일의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이제 독일의 경제적 약세가 유로존 전체에 전염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학자 후안 후세길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독일은 유럽의 기관차다. 만일 독일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나라들은 병에 걸린다. 자, 이러한 우려는 2분기 유로존 경제가 성장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다 광범위한 GDP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킷 주크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세계 무역과 자동차 산업의 약세, 그리고 브렉시트, 중국의 경제 문제 등은 독일에게 거의 완벽한 폭풍에 가까워지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만일 이 GDP가 정확히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완벽한 폭풍으로 유럽에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낸스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가 앞으로 두 달 안에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체다TV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날짜는 약속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고 한두 달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자, 지난 6월 바이낸스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핀센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 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모호성이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오는, 나는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서 좋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시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것이며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기관도 많고 시장도 커서 규제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규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위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스 레이팅스의 트윗인데요. 자, 와이스 레이팅스가 이더리움 관련 소식을 한 시간 전에 트위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리디티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한 이더리움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계약 작성 및 실행에 사용됩니다. 쉽게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개발자들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업그레이드 버전이 0.5.11 버전이 3일 전에 나왔죠. 이것을 두고 이 출시 소식을 밝히면서 DApp에서 솔리디티는 중요한 언어고 이더리움에서 이를 떼놓기는 힘들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암호화폐도 완벽하진 않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채택률을 가지고 있지만 또 완벽히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아이오타는 그거보단 낫지만 아직 실험적이고 인기가 없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을 점유하고 있지만 확장성 이슈가 있고 이오스도 채택률에 있어서는 이더리움에 뒤처진다. 뭐 이렇게 완벽한 암호화폐가 없다라는 취지의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폴로니엑스의 트윗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죠. 거래량이 적다라는 이유로 23개의 거래상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폴로니엑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16일부터 23개의 트레이드 페어를 그만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각 자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는 계속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트코인 모네로, 대시 모네로 이런 거래상들의 거래가 중지되는 건데요. 자, 올해 초에는 5월 29일부터 미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아더, 바이트코인, 크레드코인 같은 것들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의 불확실한 규제 때문에 이런 거래 중단이 일어났다라고 규제 당국을 탓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상이 중단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8월물은 현재 3.68% 오르면서 15,002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실물 가격이 현재 13,363선인데요. 자, 8월 선물 가격은 3%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겠고요. 주말에는 또 저희 주말 진행자인 박하은 캐스터와 함께 또 암호화폐 소식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